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공작산 기슭에 위치한 수타사. 공작산에 둘러싸여 있는 유서 깊은 고찰 수타사터는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성덕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수타사는 현재 수타사 입구 왼편 우적산에 세워져 일월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월사를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절 이름을 수타사로 바꾼 것은 1568년 조선 선조 때입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수타사의 중심 건물 대적광전은 법당 뒤 산세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보물 제745호 월인속보 일부가 1957년 이곳 수타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절 입구의 울창한 소나무숲 근처에는 수타사를 거쳐간 홍우당 부도 등 10여 개의 부도와 탑이 있어 수타사의 오랜 역사를 전해줍니다. 부도밭 소나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수타사에서 공작산 생태숲을 거쳐 계곡을 돌아오는 산속길은 평탄한 지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절 주변 수타계곡은 공작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홍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